안녕하세요. 신혜빈입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 있으니 제가 더 빛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아름다운 전시를 보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작품 보시면 일반 전시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이야기 관계자분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시 이름이 포스트 휴먼 앙상블이에요. 어떤 전시예요? 네, 우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매해 주요 이슈를 다루는 그런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 환경오염,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포스트 휴먼으로서 어떤 태도와 주체성을 가지고 가져야 할지 고민하고 네. 탐구하는 그런 전시인데요.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네. 포스트 휴먼은 보통 생각을 하면 인간하고 기계가 결합된다든지 네, 사이보그처럼 뭔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인간과 함께 인공지능 기계와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 동식물, 그리고 그러한 비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인간과 비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앙상블을 이룰 수 있을지 제시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아, 인간이 비인간을 이해하기를 돕는 전시인가요? 좀 어려운데 이제 보시면서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뒤에 작품은 이렇게 일반 작품인데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어떤 비밀인가요? 네, 조은의 작가의 뇌파 AI, 뇌파, 그리고 완벽한 도시라고 하는 작품은 이 화려한 홀로그램 공간 안에 여러 신체의 일부가 캐스팅된 조각, 그리고 빛의 기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뇌파 측정기인 이 헤드셋을 관람객이 직접 착용을 해서 뇌파를 보내면 이 빛을 제어해서 관람객이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와, 너무 신기해요. 그럼 저도 한번 제 뇌파를 한번 보내볼까요? 네, 한번 촬영해서 네. 해보실까요? 이거를 이렇게 네. 차는 거죠? 네, 이렇게. 약간 사이보그가 되는 이 느낌. 일단 돼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잠시만요. 네. 뇌파를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죠? 네. 저희 뇌파를. 네. 자, 뇌파야 나가라, 나가라. 나가고 있나요? 아니, 아직. 네, 지금 됐어요. 나가라. 뇌파야, 나가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꺼. 꺼졌네? 네. 뇌파야. 저희 뇌파를 조정하기가 힘드네요. 네. 네, 지금. 되고 있나요? 아직이요. 어떡해. 잠깐 우리, 됐었어요. 됐었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쉬워요. 시간 관계상. 네. 그런데 제가 뇌파를 아무리 내보내려고 해도 쉽지 않네요. 이게 어떤 뇌파를 내보내는 건가요? 네, 저희 뇌파 중에 작가님은 알파파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 알파파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뇌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낮아지고 그리고 뭔가 집중력과 암기력, 뭐 창의력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이 뇌파를 작가님이 이용한 이유가 우리가 어떤 신체를 인공적인 것으로 바꿔서 뭔가 영원한 삶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런 사고, 우리의 생각, 교감,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위해서 이렇게 과학을 이용해서 작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가 요즘 많나 봐요. 어떻게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전시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면 좋겠지만 또 요즘 코로나19가 확산세예요. 네. 어떻게 이 전시장에 이제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 게 있다면요? 네, 최근에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가 이루어져서 다음 주인 12월 14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만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나 종이 스티커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전시 언제까지 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창조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전시 포스트 휴먼 앙상블은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2월 27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전시를 이 작품 설명만 들었는데도 와, 여기 정말 꼭 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작품 말고도 더 많은 전시 작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또 예쁜 불빛이 보이는 곳에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뭔가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술 작품들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마음속으로라는 작품인데요. 문구를 보고 이곳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색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작품입니다. 와, 공감할 수 있는 이게 보고 싶은 엄마. 네. 엄마가 보고 싶군요. 우리 어떻게 저를 이렇게 특별한 날, 특별한 전시로 오셨는데 저를 만난 이 소감이 어떤지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골랐습니다. 봐보세요. 오, 행복. 저를 만나 행복하셨군요. 네. 어떻게 우리 한번 올려서 우리 행복한 마음을 한번 봐요. 와, 너무 아름답다. 이 불빛을 보니까 정말 저도 행복해지는 느낌이에요. 야, 선물을 주셨네요, 저한테. 네.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저도 한번 하나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 저도 이거를 하나 골라서 넣겠습니다. 네, 뭘까요? 마음에 들어, 당신. 네, 이따 보고요. 네,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드는 우리 당신, 이 불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전시 올해 2월까지 넉넉하게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빈 리포터였습니다.